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대포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포가 유럽 전쟁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1330년경이 되겠습니다. 유럽 전쟁에서 이 당시에는 이미 대포가 흔히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때는 이제 총동대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총동대포가 이 주철대포보다는 가볍고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총동대포를 주로 사용을 했는데, 이 총동대포가 그렇지만은 어떻든 처음에 사용을 할 때 대포가 상당히 무겁고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약 품질 나쁘고 이래서 주로 공성전, 성을 공격할 때만 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동대포를 주로 쓰였는데, 이 총동대포를 총동을 만들려면은 원재료인 구리와 주석이 필요한데, 이 구리와 주석이 상당히 구하기가 어려워서 대포를 만드는 원재료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철대포가 이제 개발을 이제 계속 한 거죠. 철로 만들 수 있는 게. 주철대포는 무겁고 부식이 잘 되고 이게 아주 그 단단한 철이기 때문에 어떤 그 힘의 한계가 넘어가게면은 터져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주철 철은 싸고 원재료가 구하기 쉽기 때문에 이쪽으로 대포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와중에 영국이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588년 그 무적함대 아르마다 함대의 칼레 해전 때 영국이 싸게 대포를 대량 생산을 해서 무적함대를 격파를 하는데 이용이 되겠습니다. 현대의 대포는 강철로 만들고 있습니다. 스틸이라고 그러죠. STEL. 그래서 강철로 만드는데, 이전에 주철과 강철의 차이는 뭐냐면은, 주철은 우리가 흔히 무쇠라고도 부르죠. 무쇠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어떤 그 거푸집, 어떤 그 주물, 금형, 그 거푸집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이 거푸집으로 뽑아내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그 공기, 작은 기포가 있으면은 그 분량이 많이 남겨서 잘 깨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철대포의 취약점이 그거고, 무쇠라고 하죠. 거푸집으로 뽑는 건데, 이 주철대포는 탄소 함유량이 2% 이상이 되겠습니다. 현대 대포에 쓰는 강철은 탄소 함유량이 2% 미만인 거를 쓰게 되는데, 실제로 대포를 만들 때 쓰는 거는 탄소 함유량이 0%인 거에다가 이제 다른 각종 금속을 섞은 합금강을 주로 써서 현대 대포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동을 쓰다가 총동 대포보다는 싸고 원재료가 구하기 쉬운 거, 그다음에 한 거를 이제 찾은 게 이제 주철대포였고, 주철대포에서 이제 주철대포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현대에서는 이제 강철대포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합금강, 여러 가지 다른 금속을 섞은 합금강 대포를 만드는데, 이 주철하고 그 이전에 쓰던 총동대포의 차이를 볼 것 같으면은, 총동대포는 강도는 약하지만은 잘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낮은 온도에서 총동이 녹기 때문에 녹이기가 쉽고 만들기가 쉬운 거죠. 그 다음에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원재료인 구리와 주석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상당히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동이 주철보다도 4배 이상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철대포로 넘어가게 된 계기는 철이 구하기가 쉽고, 이 주철이 강철보다도 더 단단해서 힘을 받으면 쉽게 깨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푸집이라는 그 줌을 어떤 그 금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금속 안에 작은 기포가 생겨도 잘 깨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그래도 값이 싸기 때문에 이 주철 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의 대포로 넘어가게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이 주철 대포를 이용을 해서 스페인의 무적함대 아르마다 함대를 이제 깨부신 것이 1588년에 그 칼레 해전인데, 이 칼레 해전에서 이제 그 스페인군이 패배를 한 게 영국 도보해요. 이쪽에서 패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 함대가 도망을 간 게 이제 영국과 저쪽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요 사이에 있는 북해 고기를 통해서 영국을 한 바퀴 돌아서 북쪽으로 스코틀랜드를 통해서 아일랜드 쪽으로, 남쪽으로 다시 아일랜드 통해서 해서 이제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영국을 휙 돌아서 이제 스페인으로 이제 도망을 간 거죠. 스페인 군함들이 이때 이제 스페인 함대가
한 뭐 그 130척 정도가 투입이 됐다가 스페인으로 무사히 도망간 게 한 53척밖에 안 된다. 반 이상이 바다에 그 당시 이제 폭풍에 의해서 침몰이 되면서 스페인이 이제 패배를 한 전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캐가 어디냐면은 상당히 오래된 바다로서 영국과 저 북유럽 그 스웨덴, 노르웨이 사이의 바다를 부캐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안쪽으로 쏙 들어가서 그 스웨덴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덴마크 요 사이에 있는 그 바다는 이제 그 발트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바깥에 있는 영국하고 사이는 이제 북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해는 오래된 바다이고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 한 만 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에 현대의 모습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 빙하기가 끝날 무렵에 갖추게 되었고, 빙하기 때는 이 바다가 최대 3km 이상의 얼음으로, 상당히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이게 되죠, 빙하기 때. 그래서 이 빙하기 때는 수심이 지금보다도 120m 정도 낮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얼어붙으니까 다듬. 근데 이제 빙하가 끝나서 이제 녹게 되면 이제 바다가 이제 얼음이 녹아서 이제 바닷물이 늘어나면서 이제 수심이 올라오죠. 높아지는데 빙하기 때는 이제 다 얼어버리니까 이제 수심이 지금보다도 120m 정도 낮게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바다의 면적이 작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평균 해수면은 한 60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레이트 브리튼 섬. 그레이트 브리튼 섬이 이제 영국이죠. 그레이트 브리튼 섬은 도고랜드, 도고 뱅크라고도 하죠. 통해서 유럽 대륙하고 육지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빙하기 때는 기원전 5000년경에 바다와 영국의 해협이 이제 그 바닷물이 녹으면서, 빙하기 끝나 녹으면서 이제 해협이 형성이 되는 거죠. 기원전 5000년경에, 그러니까 7000년경에 이제 그 이제 바다가 이제 되면서 육지가 이제 그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수심이 대륙붕 해역으로, 이쪽은 북해가 평균 수심이 한 94m, 한 100m 정도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고 뱅크가 어디냐면은 영국의 동쪽에 한 100km 지점에 있는 앞바다이면서 수심이 주변 바다보다도 20m 정도 얕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빙태석이 주로 되어 있고, 마지막 빙하기 때 빙하의 남단에서 형성이 돼서 육지로 연결이 되어 있던 곳이고, 이곳에 사람들이 거주를 했던 것입니다. 1931년에 지진이 발생해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한 곳이고, 대구나 청어의 주요 어장이 되겠습니다. 바다의 전쟁, 해전의 주로 무대로 많이 이용을 됐던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고뱅크의 수심은 주변보다도 한 20m 얕은, 뭐 한 수심 한 15 내지 20m로 돼 있고, 좋은 어장이 되겠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그 도보 해협의 수심은 30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르웨이 쪽에 있는 그 수심은 300m 정도로 상당히 좀 깊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해가 영국과 저쪽 그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사이에 있는 바다가 북해가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도고뱅크, 도고랜드는 상당히 수심이 얕은 곳, 좋은 어장,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